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아니면 할 수 없기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또 신비한 주의 능력의 체험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신령한 소리를 듣게 하시고 저들이 체험하지 못한 체험을 오늘 또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육신의 역사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신앙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바람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슴이 시냄을 찾기에 달려왔사오니 주여 저들을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옵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사오니 이런 자가 반드시 하늘나라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계산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지정의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만이 듣게 하여 주시고 선지자로 세운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포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달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로 이끄는 선지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나아가는 저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무장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대로 달려나갈 때 원수마귀 주사파들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주에도 놀라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구대회를 축복해 주시고 대전대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다음 주부터 있는 미주대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전광 목사님 발걸음 발걸음마다 놀라운 동행이 되게 해주셔서 생각보다도 더 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고 복음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아버지 자유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3,506개 아버지 자유 마을을 우리가 완성하고 있습니다. 200석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반드시 당대표를 지명하여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위원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딱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불을 토하게 하시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린 주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진리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어떤 원수마귀 세력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나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먹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병든 자는 싹 고쳐져요.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고 무거운 짐은 풀어지고 그런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나를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나는 종교의식을 거행하러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삼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 예수 우리의 주님 나의 아버지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주 예수님 아버지 나의 주 두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 안에 주여버지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에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여 세워주소서 당신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두 손을 높이듯이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 주님의 큰 능력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나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성에 순결한 신부가 되리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 약속 그대로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으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가 우리의 느낌보다가 훨씬 더 사실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심령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아멘. 만질 자를 만져주시고 아멘. 고칠 자를 고쳐주시고 아멘. 기적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먹 쥐시고 옆에 좌우에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The Lord is with us 앞뒤로 다시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This is a clear fact.
주님 한 분밖에를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주님,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없지 아는 사람 없어요.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 들겁니다. 나는 행복해요. 제사하 다스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없지 하시면 아멘. If you truly believe in this,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전 세계에서 예배 들어오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We welcome and bless all the 저 가장 먼 아프리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From the saints of Africa, 유럽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The saints of Europe, 남미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and all 또 선교사 가족들 in South 성도들 America, 지금도 예배에 들어와 있습니다. They are still participating 지금 in this 유튜브 worship.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And due to YouTube, all countries have united 미국 캐나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Bless the saints of US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직접 가서 미국 캐나다 성도들을 직접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또 아시아 일본 여기 아시아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3일이면 이제 USB를 통하여 저 압록강을 건너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 장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답장을 써주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답장 써주는 감사한데 절 보고 남조선 수령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말 안 써요. 그러니까 남조선 수령이라 그러면 내가 이단 돼버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라 그러면 돼요. 안 그러면 이 시대 선지자 목사님이라 그러면 돼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를 뜨겁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따라서 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세 번째 신년 우리 설교를 다시 시작했는데 왜 새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하면 결국 여러분과 제가 사람으로 태어났죠. 한 세상을 살지요. 각자가 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인생의 시작도 못 해보고 태어나는 과정 중에서 죽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교통사고로 뭐 10대 죽는 애들도 있어요. 20대, 30대, 40대. 어떤 분들은 천수를 다 살고 100살 이상 사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떠나든지 관계없이 마지막 만나는 종착역은 동일합니다. The very last destination, it is the same. 예루살렘. And that place, it is New Jerusalem. Hallelujah. Amen.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가 오래 사느냐 몇 년 사느냐가 이 땅에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시간 개념에서 보면 10살 때 죽는 사람이나 100살 때 죽는 사람이 똑같아, 똑같아. 영원한 시간 개념에서 보면 동일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내가 죽어서 갔은 마지막 지점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최후의 목적지 거기 가면 다 모일 거니까 last destination of ours, we will 그 자리 가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And we shall gather there.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And no one is excluded in this. 다시 한번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면 자, 이 표를 보시면서 이 표를 한번 보실 때마다 여러분은 성경을 한번 읽는 것과 같아요. It is just like reading through the entire Bible. 성경 이거 한 사람이 한번 읽으려면 40일 걸리거든요. 40일. It takes about 40 days for you to read the entire Bible. 그것도 밥만 먹고 성경 읽어야 40일이요. 그냥 잠시 시간 내서 읽으려면 최소한 1년 걸려요. 1년. And if you just read it time by time, 근데 여러분들은 이 도표를 보시면 야, 어디 갔어? 정신 어디 갔어? 빨리 펴야지. 야, 참나. 이 도표 보시면 한번 여러분이 보는 순간에 성경을 한번 읽는 효과가 생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From Genesis to Revelations. It's just amen.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어. So yes, you're blessed. 교회 올 때마다 성경 한 번을 읽는 거예요. Every time you come to church, you read the entire Bible. 이 도표를 보는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They're better than those who read the Bible 100 times. 성경을 100번 읽어 봤자 Because though you read it 100 이렇게 times.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 없어요. Can you conclude 없어. it? 읽어 봤자 뻥이지 그거다. You cannot, so it is all 성경 meaningless. 읽으면 뭐 하겠어 그거? 어? So what are you going to do?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성경을 정돈 못 해요. Even pastors they cannot organize the Bible. 그러니까 설교 다 헛방으로 한다니까. So their sermons they're all useless. 그러니까 한국 교회 다 망가뜨려 놓은 거야. And that is why all the Korean churches it has failed. 목사들이 모르니까. Because the pastors don't know.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받았어. So yes, you're surely blessed. 이게 이걸 이 도표를 다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것. It is just like understanding the whole Bible. 옆 사람 축복해요. Let's pump our fists. 너 오늘 복 받았다. You're very blessed today. 참 잘 왔다. You're very well here today. 할렐루야. 아멘. 보시면 And if you look,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서 여기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 태어나서 Eden. 여기서 죽었어. Adam and Eve. 그 다음에 또 가인과 아벨 시대 태어나서 여기서 또 죽었어. They died. 노아 홍수 때 태어나서 time 여기서 죽었어. They died.
또 아브라함 세대 태어났어. 여기서 죽었어요. 이삭, 야곱, 모세 시대 때 태어났어요. 또 사사기 시대 때 태어났어요. 또 이스라엘의 열왕 시대 태어났어. 구약 시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가 있느냐? 두 곳에 모여 있어요. 두 곳에. 하나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대기소. 낙원이야, 낙원. 어디라고요? 지금 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입주식을 못했어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은 아직도 새 예루살렘에 입주식이 안 된 거예요. 그 입주식이 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를 낙원이라 그래. 낙원. 어디라고요? 예수님 말했. 오른편 강도에게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새 예루살렘은 아닌 거예요. 대기 장소요. 또 반대로 영원한 심판, 지옥, 음부, 완전히요 무저갱 속에 들어갈 사람들의 대기소를 뭐냐 음부라 그래요. 음부.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몇 살 살았든지 관계없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당장 죽어도 우리는 바로 세루살렘 가는 게 아니고 세루살렘에 대기된 장소가 있어. 그걸 낙원이라 그래요. A waiting place. 믿습니까? Before that, do you believe in this?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딱 두 가지요. So it is one or the other. 없어. 따라서 중간은 없다. So there's no among. 천주교는요 중간이 있다 그래. So there's no middle ground. 연옥이 있다 그런데 없어 없어. But then the Catholic Church they say there's this middle ground. This is all made up. 만들어낸 건데 교회 성 베드로 성당 짓다가 돈 떨어지니까. But because they lacked money in building their church. 건축업은 거두려고 in order to build, gain this construction 돈 가두면 지옥에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을 중간쯤 올려준다 그래가지고 그 천주교가 만드는 잘못된 교리야. 딱 둘 중에 하나요. 그 여러분들은 음부에 가야 돼, 낙원에 가야 돼. So should you go to gate of Hades or paradise? Are you sure about that? 나는 오늘 죽어도 낙원 갈 자신 있다. Are you sure that you're going to go to heaven though you die today? Say.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Raise your hand if you're confident about this. 참나 참 저렇게 배짱이 세가지고 말이야 참나 참나.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I pray that everyone is as such. 그러려면요. And for this. 이 땅에 있을 때 when you're in 새 예루살렘을 확정 지어야 돼. You must certify regarding the new Jerusalem. 우리가 입주식은 나중에 할지라도 though we might move there later.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확정 짓고 죽어야 돼. We must verify new Jerusalem 믿습니까? and then die. Do you believe in this? 예레스마 아멘. So, I mean, if you understood this. 그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so, if you look 2장 3장을 보면 verse 3.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가 아니고 창조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 심판할 때까지 새 예루살렘 임할 때까지 이 땅에 산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여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 일곱 교회에게 주님 말씀할 때 항상 마지막에는 뭐냐? All the churches in one. 이기는 자를 이기는 자. And when God talks about 이기는 the churches, 자에게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준다. He always says those who have gained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야 돼요, 져야 돼. So should we spiritually overcome or lose inside this earth? Should we gain victory? 근데 지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But there's many people who lose. 오늘 내가 그 원리를 알려 줄 테니까. So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is principle today. 그다음에 또 자, 그다음에 봐요. 예배소 교회고 서머나 교회 또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봐요. 이기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을 준다는. So those who overcome their 여기 나오는 모든 속성은 다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They're given this new Jerusalem. 버가모교 또 보실래요?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전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And this all talks about New Jerusalem. 그다음 말씀 또 보실래요? And the next. 그다음 말씀 두아디아 교회 시작. 다시 이기는 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이게 전부. 그다음 또 27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 또 사대교회 사대교회 이기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다음 또 다음에 이게 제일 좋은 교회야.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을 주리라. The key will be given to the church of Philadelphia.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또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그 여러분은 이길래요, 질래요? So do you want to gain victory or lose? 이길래요? Do you want to overcome? 이길려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줘요. That you must know what the Holy Spirit says to the churches.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알아들어야 돼. And you must understand what the pastor 못 알아들으면요, 절대로 못 이긴단 말이야. But the pastor says during his sermon. 오늘 유튜브 나온 모든 성도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주먹 다시 쥐어요.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Should we lose or gain victory? 몇 살에 살아서 몇 살에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It's not important 이 땅에 what 뭐를 하다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what you did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But you must be those 되실래요? Who overcome. Do you want to be those who gain 세상 모든 victory? 수고 끝나요. 손뼉 준비 주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상 모든 수고 끝나오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 새 예루살렘에 소성도 이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주여 보시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회로와도 주날 붙드시리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 새 예루살렘에 소성도들이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왕의 왕을 받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거든 나를 구속하신 주 기쁨으로 태운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왕의 왕을 받으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으사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 새 예루살렘 소성도들이 기뻐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아들이 새 예루살렘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아멘 예루살렘 노래만 불러야 돼요. 가야 돼요. Should we just only sing the song or go there? Are you sure about that?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다 새 예루살렘에서 승리자가 못 돼요. But it's not that all of them are victors in Zion.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니까. The pastors don't teach them.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모태 신앙이 돼도. 한 번도 예루살렘에 설교를 안 듣는다니까. They do not listen to this sermon of New Jerusalem because 목사들이 모르니까. The pastors don't know about it. 김학성 장로님. To Professor Kim Hak-sung. 아예 지금부터 시작하자. 아이 나와봐요, 나와봐. 아이 정말 나 참나. 김학성 장로님이 지금 조교야 조교. 예루살렘 학교의 조교라고 조교. And he's our TA in the school of New Jerusalem. 내가 교장 선생님이고. And I'm the principal inside the school. 자, 장로님, 네. 모태 신앙이죠. 네,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나왔죠. 네, 그렇지. 자, 부모님의 은혜로 자, 공부를 잘해서 에? 서울에 중앙고등학교 나왔죠. 네. 고려대 법대 나왔죠. 네, 네. 그래가지고 헌법학 교수가 됐죠. 네. 아니 그 사법고시 판검사 해가지고 돈이나 벌지. 그 뭐하더라 그 골 때린 거 애 새끼들 데리고 일생 속썩이고 그 로스쿨 학장하면서 말이야. 그 저기 대학원 학장하면서 말이야. 네, 네. 저 보통 네. 이제 법과 대학을 들어가면 네. 사법시험 합격해서 그렇지. 판검사 가는 것이 보통 아니, 판검사가 아니고 돈 버는 거지. 그게 보통 꿈인데요. 그렇지. 판검사들은 주로 이제 피고나 피고인을 주로 대상하잖아요. 그렇지. 자기 일생 시간들이. 내가 솔직히 하고 싶은 말 해드릴게요. 내가 대신. 예. 헌법 학자들의 눈으로는 판검사들을 다 쓰레기로 보는 거 아니야. 저 새끼들은 돈 벌어 처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상당수가 그렇죠, 뭐. 그래서 판검사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교수로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 로스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안 됐는데. 아니 판검사 예. 돈 벌어보니까 그것도 예. 헛방이더라 이거지. 네네, 예. 애들 키우는 게 제일 낫겠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많은데. 많아요 목사님. 그렇죠. 예, 예. 많아 많은데.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예. 근데 그걸 물어보려고 네. 내가 모신 게 아니고 네네. 또 우리 장로님은 또 아들을 잘 둬가지고 지금 독일에 우리나라의 모든 지구촌의 모든 법의 마지막은 독일법이거든. 네. 독일에 유학 가서 세상에 독일 변호사 자격증 지난달에 땄다고. 네, 네. 이야.
가문의 대를 이어받아서 아예 독일의 헌법학자가 됐는데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겠어. 데려와가지고. 네, 들어와야죠. 예, 네, 데려와서 서울대 법대 교수로 넣어야지 안 되겠어. 자, 그런데 이걸 물어보려고 모신 게 아니고. 네네. 결국은 뭐냐면 장로가 몇 살 됐냐 이거지. 몇 살 때. 일찍 됐습니다, 목사님. 몇 살이? 42에 됐습니다. 42에. 예, 예. 그것도 전통을 자랑하는 합동측. 네. 중에서도 대표적인 교회 성동교회에서. 시내에 있는 성동교회 있죠. 중형교회, 성동교회. 이게 합동층의 대표예요. 거기서 42살에 장로를 땄는데 고스톱 쳐서 땄어요. 사실상 거기가 네. 예, 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은 네.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이 투표에 의해서 아, 선출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일찍 제 능력도 안 되고 부족한데 장로가 되게 해주신 저 이유가 뭘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면 네. 능력은 안 되지만 네. 장로라는 그 명함을 갖고 있으면 네. 세상 밖으로 나갈 때도 실수할 때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아. 선을 좀 그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울타리를 예. 만들라고. 네네. 아. 예, 예. 그래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요. 그렇지. 예예. 예. 뭐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는 다. 아담도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하고 다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42살에 장로가 됐어. 그것도 한국의 최고의 교단 합동측 성동교에서 됐는데 저를 만나기 전까지 예루살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예, 내가 예, 지금 예. 물어보려고 저도 이제 목사님 질문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교를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 천국에 가는 것, 그렇지. 천국과 지옥은 그것도 많이 안 하시지만 그것도 많이 안 해. 네,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설교는 우리 목사님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또 그게 목사님 개인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목사님이 그대로 강조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예루살렘 설교를 머릿속에 이론적으로는 알거든. 네. 알면서 왜 안 하냐면 자기가 확신이 없는 거야.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피하여 가고 싶은 거야. 자기가 확신이 예. 본인 확신도 미흡하고 그렇지.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 행복, 맞아. 번영 맞아. 여기에만 초점을 두시고 예. 정말 우리는 다 이 모든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을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다 죽으니까. 그렇지. 그럼 죽음 이후의 삶을 분명히 예,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그 부분이 좀 약합니다 목사님. 예. 장로님 대신 다 해먹어라 설교. 이런 장로님을 놓고 설교하기 힘들어요 사실. 왜 모태신앙이고 성경 도사고 달달달달한 사람 놓고. 근데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안 가르치냐면 신학대학 교수들이 아예 예루살렘을 없다고 가르쳐버려요. 이건 사기야 사기. 이게 주사파 같은 사기꾼들이요. 그 모든 피해는 누가 보냐?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수님이 제주도 4.3 사건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나를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교회 오라고 살살 꼬셨어. 꼬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다르거든. 다르거든요. 설교 자체, 구조 자체가 다르거든. 그다음부터는 장로님 혼자 떠들어봐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처음 뵌 게 2021년 3월 28일입니다. 예. 그 주일날이었었는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4.3 때문에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으로 연결을 시켜 주신 것이에요. 예, 목사님과.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 복음, 이 말씀 중심의 합동 측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이 성령 체험이라든지 성령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 큰 이제 그
불구와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 체험 두 개를 다 겸비해야 되는데 맞지. 합동 측에서는 이제 성령을 강조하지 않으시니까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균형 감각이 있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령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빼버리게 되니까 반쪽 믿음이 또는 반쪽 말씀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뒤늦게 우리 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밑에서 이 말씀 훈련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반쪽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문제를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훈련받게 되고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님은 지금까지 인생 산 거는요 다 무효야 무효. 헛방이죠. 헛방이고 이제 나하고 같이 사는 거. 네네. 예루살렘 갈 때까지. 네네. 요게 진짜 본 게임이거든. 아멘. 네. 네. 박수. 반드시 우리 장로님은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국회로 넣으려고 그래요. 국회를 넣어가지고 반주사파법을 꼭 만들어서 독일처럼 반나치법을 만드는 것처럼 주사파 다 처단해버린다. 국회를 꼭 넣어가지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구도를 먼저 이해해야 돼. 보세요, 여기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로 천지창조 제일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에서 끝나잖아. 맞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But God, starting from the creation of 벌써 the world,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 때부터 설계도를 새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놓고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이게 창조 후에 창세기 1장 창조 후에 새 예루살렘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설계도를 그릴 때 목적지를 어디로 그렸다고요? 새 예루살렘. 그 창세기 1장에 7일 동안 천지 창조한 거 있죠. So the creation step 그 목적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 Of 7 days of the final destination of that.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죠. And then afterwards he made Adam. 그다음에 가정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인류가 이 땅에 번식됐죠. The humans 그 목적지가 the whole 어디라고요? And that final destination it is towards New Jerusalem. 어린 양의 신부학교야. It is that.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so 또 태어난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이건 이해 안 돼도 그냥 아멘을 해놓으라고.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우연히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람으로 태어난 일이 있어 없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아 목사님 난 그건 이해가 잘 안 But pastor, I cannot understand.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내가 태어난 것 같은데. It is by my parents' mistake that I was born. 엄마 아빠가 사랑놀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But it is not that at all. 아니 내가 생물학적으로 내 다시 설명할게. And biologically, I will explain it to you.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다 배운 거지만. You can learn this in high school. 엄마 아빠가 부부 생활할 때 아빠의 남자 정액이 sleep together. 엄마한테 쏠 때 약 4억 개를 쏴요. 4억 개. 몇 개? Of the male, it is about 4억 개 중에 여러분이 당첨돼서 인간이 된 거야. And among that 400 million that you were 그게 chosen, 우연이 되겠냐고 한번 생각해 봐. That is a coincidence. 목사님 그거는 더 이해가 안 되네. Oh, pastor, I cannot understand that. 그래서 내가 믿으라 그랬잖아. So I just said believe. 4억 마리 중에서 그 중에 여러분이 경쟁해서 이겼으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여러분 4억에서 이겨서 태어난 거예요. So yes, you gained victory in this competition.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 말을 못 알아들어. During biology, 그래서 그냥 믿으라 그랬잖아. 믿으라 그래. So you don't understand, but just believe in it.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가치 없게 자살하면 돼 안 돼? So should you commit suicide? 4억을 경쟁해서 이겼는데 4억을 without thinking that you have any value inside your life. 뭐가 힘 딱 주라고. But you can be stiff now.
설교를 들을 때 얘같이 좀 반응해 봐. And you must respond to a sermon like this. 얘는 경기를 일으키잖아. 하하 그러잖아. Shouts. 그 여러분 자살하면 돼 안 돼? So should you commit suicide or not? 그 중에서도 And even among them, 또 중에 사람으로 태어났지요. Yes, you're born as a human.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구약 시대 다 지나고 So yes, we passed by the Old Testament times. 어디에 사냐면 여기에 사는 여기에. And now we're currently inside this area.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재림하여 휴거가 오기 직전에 Right before the rapture. 요지 우리의 지금 시간표는 요지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요지점. We are at that point. 이거는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And yes, it will surely come as God's plan. 상상 한번 해봐요.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요, 안 흘러가? Does time flow by as we're talking right now? Is it stopped? 흘러가지요. Is it paused? 지나간 시간 흘러간 것이 구약 성경이요. And then the past time that has flown by, it is the Old Testament times. 또 신약 시대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간 기록이 다 역사책에 기록이 돼. And the record of the New Testament flowing by, it is recorded inside. 그건 다 지나간 역사야. So yes, it is all past.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과거의 지나간 시간을 봐서 앞으로도 past,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까 안 될까? Gone by. Do you think it will happen? 100%대, 100%대. All according to God's plan. 이거는 yes,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한테 물어봐도 And you can ask Arnold Toynbee. 어? 영국의 최고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도 그렇게 말했어. The best English historian. 성경에 지나간 모든 역사는 역사적으로 사실이었었다. The Bible, 그와 같이 it was 앞으로 true. 이루어질 역사도 성경대로 될 것이다. And just like what will come to be, it will go as what the Bible says.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요. 아놀드 토인비가 하는 And 말이에요. And it's not spoken by a pastor, but a historian, Arnold Toynbee. 그 공부도 안 한 인간들이 말이야 떠들고 난리가. So you who don't even study talk about this. 정신 나가지 말이야. 정신 나가지 말이야. 응? 아놀드 토인비도 모르는 인간들이 떠들고 난리야. But you don't even know about Toynbee. 그래서. 반드시 남은 계획도 so even the 주님이 재림하여 예루살렘 이룰 계획도 that the plan of new 틀림없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it will go by as what the Bible recorded. 이건 여러분과 제가 계획을 바꿀 수도 없어요. We cannot even change this plan. 인류 인간 전체 80억이 일어나서 하나님 물러가라 물러가라 that even though all mankind 8 billion of us 그런다고 이건 바꿔칠 일이 아니요. We cannot change this plan. 하나님은 인간과 이거는 상의 안 해. And God 하나님 cannot, 일방 통행으로 진행한다고. God cannot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밖에 that 없어. This is a one-way plan of God. So we must just follow according to His.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부터 새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창조하시고 따라서 창조하시고 that he created 섭리하시고 according to the final destination 통치하시고 of New Jerusalem. 모든 것을 새 예루살렘에 초점 맞춰서 it 했기 때문에 permission. 하나님이 벌써 창조 때부터 이 땅에다가 새 예루살렘 학교를 만들어 놨어. 첫 번째 만든 학교가 어디냐? 아담과 하와야. 에덴 동산 학교야.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누구라고? 아담. 시대 시대마다 노아의 방주 이게 새 예루살렘 학교야. And the Ark of Noah it is the school of New Jerusalem. 교장은 노아야. 노아. And the principal being Noah. 아브라함은 그때 교장 선생님이 아브라함이요. And then at the time of Abraham, 이삭이요, the principal being Abraham. 야곱이요, 요셉이요, and then Isaac, Jacob, Joseph, 모세야. And then Moses. 그리고 구약의 사사들, and then the judges of the Old Testament times. 이게 다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한 시대적인 교장 선생님. That they were the periodic principal in order to make New Jerusalem. Do you believe in this? 신약 시대의 사도들, 교부 시대들, 이 모든 church fathers 다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세운 that God made them 학교요 in 학교 to build the school of New Jerusalem.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These churches, 교회는 다 세루살렘을 만들어내려고 and the church, 시대식으로 to make New Jerusalem, 교회를 세우고 each time, 저기에 교장 선생님을 세우는 the church was built and was set 한국도 마찬가지죠 주기철 손양원 김선주 이성봉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 왜 시대적으로 일제시대부터 주의 종을 세웠냐 전부 세루살렘 만들라고 God set these senior pastors 믿습니까? in order to make New Jerusalem. Do you believe in this? 이제 작년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And Pastor David Cho, the pastor we lost you. He is the principal. 조영기 목사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Of his time. 지구촌이야, 지구촌. And you must not make little of him. 지구촌의 대표야, 대표. That he was a representative of the whole world, not only Korea.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누굴까? And right now the principal it is whom? It is Pastor John. 잔소리 할 것 없어. So no need to talk about. 여러분은 교장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 No need to say any nonsense. 그다음에 조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And you must properly listen to the TAs. 나와 함께 협력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조교들이야. 조교. All the pastors who are collaborating with me, they're the TAs in the school. 야, 네가 교장이고 그러면 나머지 목사는 조교냐? 그렇다. 왜 그러냐? Hey, are you the only principal? 증명할 수 있냐? Yes, I am. 있다. Can you 왜? Prove that? Yes. 광화문에 사람 내가 모은 거 봐라. Because look at all the people that have gathered at Gwanghwamun Square. 항상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요. He's got all. 광화문에 모인 이 모든 성도들이 proves that all the saints here. 이것이 나를 공정한 거야, 공정한. Gathered at Gwanghwamun, they proved about me.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 말 잘 들어야 돼. So you must always listen to. 그다음에 나와 함께 협력하는 전국의 청교도 목사님들 말 잘 들어야 돼. To my words and the MPSC pastors who are collaborating with me in this. Do you believe in this?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된다. And that is how you become part of the New Jerusalem. 주먹지어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됩시다. Let's bump our fists and let's become proprietors of New Jerusalem. 그다음에 교과서가 뭐냐? 교과서. And then what is the text?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요. It is the Bible. 주제는 뭐냐? And the 주제는 topic is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Christ.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so 교과서는 성경이고 the process of making 주제는 Jerusalem,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The text being 그 Bible. 예수 제대로 모르면요, 절대로 예루살렘 못 가요. And the topic being Christ. So if you do not 믿습니까? Know Jesus, you cannot go to New Jerusalem.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된다. Knowing Jesus properly, that you can become the heart of Israel. 그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New Jerusalem. So what happens if you properly 예루살렘을 know him? 이미 확보한 사람. It is 예수를 알아가지고 certified. 예루살렘의 자격증을 딴 사람은 로마서 14장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누구든지 우리 중에 7절 읽어봐요. 로마서 14장 7절 읽어봐요. 14, 여러분도 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예루살렘에 합격을 한 사람이에요. 7절, 14장 7절. 야야 치워 치워 이거 다 치워 다 치워 다 치워. 왜 안 읽는가 했더니만 자꾸 시시시 오줌도 안 되고 시시시시 시시해도 안 읽고 난 아니야. 빨리 빨리 읽어 빨리.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You must listen up to my sermon today. 모든 설교를 다 잘 들어야 되지만. Yes, you must listen up to every sermon. 난 여기 설교를 올 때마다요. Whenever I come here to give my sermon.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I think. 나는 걱정이 늘어져. Can the saints properly listen to my sermon? I'm very 아, 네. concerned. 참난. 자, 14장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한 번만 다시 7절 다시 7절부터 다시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따라해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다시 사는 자가 없고 none of us lives to himself, 자기를 위하여 and no one 죽는 자도 없도다. Dies to himself.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we live to the Lord.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and if we die,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확보된 사람입니다. And those who say that those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까지도 반대로 살아요. But even the church,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The saints of the church, 죽어도 they live for 자기를 themselves. 위해서 죽어요. They die for themselves. 자기가 중심인 거야. And they revolve self-centered.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자격증을 못 딴 사람이야. And those people, though they do not have the certification 가슴에 임하면 of New Jerusalem, because if they have inside their heart, 튀어나와요. They can say with their mouth. 이제 내가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And now my remaining life, I will live for the 믿습니까? Lord. Do you believe in this? 그러므로 불러봐요. 그러므로 불러.
그러므로 나는 사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아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시요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사오 주의 꽃이 이제 내주도 주의해 그러므로 나는 사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것이요 손 내리시고 이제 내가 떠오죠 손 내리시고 성령충만 능력충만 주의 고사랑으로 이웃을 복음 전 주가 주시
주님의 것이요 사나 수고나 사나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이게 예루살렘의 자격증을 딴 사람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다 살아도 예수만 위해서 살면 나는 언제 살아요 And you might say, if I live for the Lord, then how can I live for myself? 돌대가리들아, But you boneheads, you fools. 정강운을 보면 모르냐? Can you not see it?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면 By looking at me, 예수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 And if I live for the Lord, the Lord lives for me. 나는 일생 예수 믿고 16살 반 이후에 And after we're 16 오직 and a half, 예수 하나님 위해서 살아왔어요. Years old that I only gave my life for 내가 God. 예수 하나님 위해서 산 것은요. 여러분 이제 내가 나중에 간증집 책을 하나 낼 텐데 And then later on, I'm going to 통곡하고 give 울 준비를 해. My testimony book you, but you must 내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Be prepared to cry by reading this. 아이고 How I live for Jesus. 요즘 목사님들 나는 목회하는 걸 보면요. 아이고. And pastors these days, 도대체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알고 저런 발광을 떨까? I think, do they actually know about New Jerusalem? 참 기가 막혀. That they are saying that. 나는 예수를 안 이후로 예수 하나만 위해서 살아. But me afterwards knowing Jesus, I only live for Jesus.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살아 주셨어. And then Jesus lived for me.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예수 하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야. But many people they try and shift. 사람 그 머리가 돌이라서 그래. They change this priority because they're boneheads. 정광훈 목사 돈이 있어 없어? Does Pastor John have money or not? 정광훈 목사 영광이 있어 없어? Does Pastor John have glory or not? 명예가 있어 없어? How about power and honor? 윤석열은 저리 가라요. I far surpass President Yoon Suk-yeol. 윤석열은요, 5년 동안만 윤석열 이러지요. 대통령 끝나고 보면 또 죽일 놈이라 그랬다. From 5 years, but afterwards his presidency, everyone will curse him. 정광훈 목사를 향한 이 영광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돼. But the glory of my movement, it will continue even after my death. 지금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합시다. And let us just 조용히 be frank. 목사님 한나라 간 이후에 Me after I go to heaven. 가장 서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정강훈 목사걸? Afterwards, going to heaven, the man to receive the most spotlight. 한나라 갔으니까. It will be Pastor John. 이것도 성도들이 정강훈 목사한테 퍼붓는 이 영광은요. And this glory given to me by the saints. 이거는 세상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 It is incomparable to the glory of the world. 세상 영광은 다 썩은 거예요. Because the glory of the world is all rotten. 이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향하여 퍼붓는 영광은요 흠도 티도 없어. Given to me by the saints, it is all flawless. 사도 바울 봐요. 사도 바울. Without any blemish. 어 갈라디아 교회 보라고. Look at Apostle Paul. 눈까지도 빼준다는데 눈까지. Even the church of Galatia, they say they will even give their eyes.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라 그랬어요? What did 생명도 내가 바울을 위하여 대신 내겠다. And Aquila say that they were going to give their lives. 아마 한국 땅에서 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겠다. 난 생명을 내놓겠다.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정강훈 목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거면 세 명도 없을 걸. The majority of that kind of 그 옆에 있는 뭐 장재원, 권성동, 뭐 하이코, 걔들이 윤석열을 위하여 생명을 내놔요? Three people. Who might die for him? 이용해 처먹으려고 저런. But alas, they're just going to use you. 정치가들의 조직은요, 제거는요. This organization of politicians. 이에 타산의 집단이라서 제거는 all due to calculations. 그러나, but 정나온 목사를 위하여 나는 생명을 내 대신 되겠다. I will give my life for Pastor 이런 사람은요, Those who say that. 전국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만 합해도 9만 8천 명. Even combining all the pastors. 다 물어보라니까. It is about 90,000.
그럼 오늘 예배 들어온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자. Then to you have 나는 장남원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 손 들어봐. Can I give my life for Pastor Paul? 이거 봐. 아니 가짜로 손들어서 진짜 손들었어. Was this fake or by truth?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일어나겠어? And how can we see such a scene in Korea?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And why do we see this phenomenon happen? 왜 가문에서 전화 한 통이면 그냥 막 다 전국에서 말이야 수백만이 왜 몰려오느냐? By just one phone call, everyone gathers to Gwanghwamun. And there's a reason behind that. 딱 이유가 한 가지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서 그래. It is because I live for Jesus.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That this kind of phenomenon happens because I live for Jesus. Jesus. 김구선 선생님, and to Mr. 북한에 김일성을 위해서 생명을 낼 사람이 많아요? Is there anyone who are going to give? 어, 할 수 없이 their life for 겉으로 inside North Korea, they're forced to. 그러니까 김 선생님은 남조선으로 오기를 참 잘하셨어요. So Mr. Kim Guk-sung is very well here to South Korea. 예루살렘을 얻었으니까. Because he has gotten New Jerusalem now. Amen.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들도 정강훈처럼 살아보란 말이야. But you must also 오직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That you live 누구를 for 위하여? Jesus.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땅에서 영광은 영광도 아니에요. The glory inside this earth, it is nothing. 여러분 정강훈 목사가 뭐 강당에서 연설하거나 뭐 바깥에 나가나 시장 가거나 하면 사람들이 다 막 말 날개 안고 막 울어. Everyone cries and hugs. 목사님 pastor, 때문에 나라가 you, 살았어요. Our nation was 특별히 저 강남 아줌마 부대들 있잖아. Able to be resuscitated.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래. 다들 날지 않고 다 울어. The old ladies in Gangnam 목사님 say, 때문에 나라가 살았습니다. Because of you, Pastor John, Korea has been saved. 내가 미국으로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을 10만 명을 내가 붙잡아 놨어. And I grasp onto about 100,000 people who were about to go to. 의사들, foreign countries, 기업하는 사람들, and those, 다 보따리 쌌대. Businessmen and doctors. 이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they tried to pack their bags. 더 이상 이 더러운 나라 안 산다. When Moon was in administration, 갈라고 보따리 다 싸고, and they were, 빌딩 팔라고 다 내놨는데, ready to sell all of the buildings. 어느 날 강웅 강장에서, one day inside, 이상한 목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there came one strange pastor. 문재인 이 개새끼 죽인다 이 자식. And started to take, 이 자식 내가 말이야 이 개새끼 내가 가만둔다. You bastard, Moon. 저 새끼 간첩이다. You are North Korean spy. 그래가지고 가만히 유튜브를 들으면서 and looking at the scene through YouTube, "정강훈이 이기냐, 문재인이 이기냐?" Will this pastor win or Moon? 그래서 win? 그거 보자고 그거 보고 난 뒤에 결정하겠다 해서 보따리를 다 풀었다는. So afterwards. 그래서 보따리 풀고 기다리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 They did not leave to other countries, and that is about 100,000 people who did not depart. 윤석열 대통령님 이거 듣고 계시냐? Is President Yoon Suk-yeol listening to this? 10만 명의 기술자, 10만 명의 고급 인력, 10만 명의 자본이 외부로 빠져나가 버렸으면요. 나라 그때 망해 버렸어. 그걸 잡아 놓은 사람이 정강훈 목사예요. The man who grasped onto these experts, it is Pastor Chung Gwang-hoo.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뭐 다 증명이 된 거야. And now it has all been proven. 다음은 다 그래. 나를 붙잡고. And everyone says 어? this. 여기 가나안덕이라고 여기 수위대 가면 그마만 막 그 기업하시는 그 권사님하고 참 미국으로 가려고 다 보따리 쌌었대. What Elder Deacon has said that they were about to pack to the U.S. 여기 의자 성님 또 내가 만나면 그래. 보따리 다 쌌었대. Pack their bags to U.S. 그래서 나한테 감사하는 거야. And they said, "Thank you to me." 목사님이 한국에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 They said, "Thank you for letting us live inside Korea once again." 그래가지고 막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주일날 헌금을 막 붙여 여기다. And even those who do not come to church, they give offering to me.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이 지금 전국에 1등이 됐어. And that is why we rank number one. 성공교회고 뭐 명성교회고 뭐 사랑교회고 필요 없어. 우리 교회 1등이 됐어. That we rank number one. 그중에 또 절반은 외국에서 와요. 외국에서. And half of this offering it is from overseas. 왜? From the United States. 한국을 나라를 살려서 감사하다고. It is because they want to 아멘. Thank me that I saved Korea.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나는 살아도 happen? 누구를 위하여? It is because if I live, I live for 죽어도 Jesus. 누구를 위하여? And if I die, I die for Jesus. 왜 나라가 망해지고 국가가 해체되고 that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도 왜 목사들이 입을 안 넣느냐? But why don't these pastors say a thing? 자기 때문에 자기. It is because of themselves. 그러니까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거야. And they do not want to go through trials and sufferings. 감방 가기를 싫어하는 거야. And go to imprisonment. 감방 가면 어때? In prison, what? What if you do actually go there?
너 감방 갈래? Do you want to go to prison? 너 다음에 꼭 네가 대신 가 알았지? The next time it shall be you. 급하여 나 대신 감방 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막 다. And there are even youths who will say they'll go. 야야, 얘만 손 들지 마. 청년들 니들도 다 흔들어. 앞으로 감방 갈 일 있으면 나 대신 갈래? 급하여 청년들이 다 손 들잖아. All these youths are raising their hands. 이러면 대한민국 살 수 있는 거야. Then Korea can be saved. 아멘. 아멘. 신난다 신나. I'm so glad. 근데 이것은 이념과 신념을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But you cannot do this. 신념과 이념은요. 얼마 정도는 한두 달은 유지할 수 있어도 your ideology, 인간의 신념과 이념은 and your decision 감방 가서요. 한 달 만에요. But if you go to 탄원서 쓰고 나와요. To a prison cell.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You're going 문재인 to 대통령님 make, 죽을 죄를 졌습니다. You're going to write a 풀어주세요. Apology letter 이런다고. 그러나 so that you can be free. 새 예루살렘이 가슴에 임한 사람은 But those who have New Jerusalem inside their hearts, they never submit. 내가 감방 있으면서요. But I was inside 아침마다 myself. 나한테 탄원서 쓰라고 교도관들이 봐요. 목사님. 목사님같이 바쁘신 분이 왜 이렇게 갇혀있습니까? 여기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 잘못했다고 사인 하나 하세요. So just write this 그럼 apology 일주일 내로 letter 나갑니다. To 문재인, then you can go out. 내가 썼을 가능성. But do you think I wrote the letter? 야, 이 개새끼들아, 이씨. But I said, you bastards. 한 번만 더 가져오면 내가 가만 안 둬, 이 개새끼들아. If you repeat this once more, 난 여기서 살려고 온 게 아니야. 죽으려고 왔어, 이 자식들아. But I said, I don't come here to live, but I come here to die. 그랬더니 오후에는 또 우파 우파 교도관이 와서 이래. 야, a conservative officer came in 대단합니다. and said, "Pastor, you're so 내가 great." 내가 지금 서울 구치소에서 25년째 근무하는데 I worked here for 25 years 수 없는 정치가 수 없는 목사들 종교인들 and in numerous 수도 없이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politicians came 우파 here. 사람들 중에 But among the 목사님 right 같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No one has done it like you. 우리가 정말 기가 삽니다. 기가 살아. And now we can gain confidence through you, Pastor.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And how could I do this?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It is because I have New Jerusalem inside 없어. of me. That I have no fear. 내일 죽어도 겁 없어. Even though I die. 원래 목적지가 거긴데. 뭐. Because my original goal was set. 낯선 나라에 언젠가 죽게 돌아가리. 아멘. 이 사람아, 뭘 쳐다봐 이 사람아. 잠깐만 빨리 땀 따라가라. 그렇지.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못 돌아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네 이끄시네 영광의 나라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네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오도 방황치 않고 예수와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네 나는 순례자 순례자 피곤한 몸을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하늘나라 나는 순례자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루살렘에 자격증을 확보해 놓고 so we must verify this certification to Jerusalem and this earth. 예행 연습하면 사는 거. It's just like having a rehearsal. 그래야 부담이 없어 부담. And that is how you don't have any kind of pressure. 그냥 이 세상에 붙잡혀 가지고 그냥 개인 가정, 사업, 자식, 새끼 또 하는 일 크게 매여 가지고 말이야. Individual your children business. 에이, 그러면 안 돼. That you must not be meddled by these. 우리는 다 예루살렘을 얻은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야. They already have everything.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 And you can have a heart of fulfillment inside of it.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 나는 인간들 보면요. 물론 저 세상 사람들은 원체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고 교회 다니는 이 목사들, 특별히 안희양 같은 놈들 이동욱 같은 놈들 이동욱은 그래도 곧 죽어도 목사들로 태어나서 의사네, 의사, 의사 산부인과 의사 저런 새끼들이요 저런 짓 하는 걸 보면 저거는요 저 가룟유다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교회를 다니고 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확보 안 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 뭐냐? 자기보다 영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 모르는 사람. 특별히 한국에서 조영기 목사님 씻는 놈은요. 그거 증명하는 거야. 나는 새 예루살렘과 관계없는 놈이요. 새 예루살렘 씻는 놈을 그래. 지금 이 시대는 정광훈 목사 씻는 놈은요. 너는 새 예루살렘과 관계없는 놈이요. 병신 나카무라 쪼다 같이 생겨야 돼. 어디라고 떠들어 이 자식들아. 니들이 나같이 살아봤어? 김학성은 맨날 운다 나 때문에. 김학성은 날 만난 뒤에 맨날 그냥 방송하다도 And after meeting me 내가 사는 사택에 와보고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울어버려. Even during the broadcast that he cries 더 말할 거 없어. And cries even by 나하고 in 어릴 때부터 house. 같이 인생을 같이 살았던 손원배 목사가 And even Pastor Song 보라 손원배 목사 하는 걸 보라고. Who was a friend 내가 개떡같이 살았으면 손원배가 내 옆에 붙어 있겠어. Of my sister's youth 천하의 손원배도 지금 여기 와서 조교하느라고 봐라 두 손 들고 하면 하잖아 봐요 야 이동욱 이 개자식아 아니 아니 개자식아 네가 손원배만 하냐 이 개자식아 손원배는 내 똥줄까지도 다 알아 내 실수까지도 다 알아 중고등학교 때부터 나와 같이 살아가지고 내가 허물도 다 알아 Because we were friends. 인간들이 말이야 그 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대구의 이상민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이상민 of 대구 예루살렘을 아는 사람은 절대 저런 짓 안 해요 But those who know Jerusalem they are not going to do such deeds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도 한국 교회 최고의 원로들 있잖아요. 길자연 이영규 지덕, 그다음에 지방에 부산에 있는 최홍준 목사님, 다 경북대구 대표 김성동 목사님. 또 나하고 30년 친구인 장경동, 장학일. 평택에 있는 강은식. 이 사람들은 이 시대 최고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정강훈 씹는 거 봤어 안 봤어? And have they ever cussed at me? 씹을 정도가 아니고 천하의 장경동도요 지난 여름에 장춘체육관에서 집회할 때 울잖아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난 딱 눈물을 두 번 흘렸다 첫째 우리 엄마가 죽었을 때 한번 울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정강훈 때문에 울고 있다 그러잖아 이게 장경동이 한 말이요 야야 들어봐 예, 뚱뚱 나왔다 들어봐 난 내가 얘기하면서 눈물 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원래 잘 웃는 목사지 난 잘 우는 목사가 아니잖아. 근데 눈물 나는 사람이 하나가 우리 엄마고 내가 눈물 나는 사람 또 하나가 정광훈 목사예요. 됐어. 끊어. 나하고 밥 먹다가도 장동호 우는 거야. Even having a meal with me, he started to cry. 형님이 Brother. 이쁜 마누라가 없어. Don't you not have a wife? 자식과 며느리가 없어. Or children or daughter-in-law. 교회가 없어. Or church. 장로들이 없어. Or elders. 성도들이 없어. Or the saints. 부흥회를 못 해. Or do you lack 예금 운동을 안 해. Ministry or patriotic ministry. 뭐가 부족해 가지고 형님이 이렇게 목숨 걸고 What do you lack that you have to 나라를 위해서 give your life for the nation.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야. That you follow this pathway of 나는 형님 때문에 날마다 울어. And because of you, I cry every single day. 이게 장경동이 밥 먹다 나한테 하는 말이야. And that is what he tells me. 장경동은요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Pastor Jang, he is not an average man. 장경동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He's very clear in his mind, clever in his mind. 안이안 듣고 있냐? Is 안이안 listening? 이동욱 듣고 있냐? Is 이동욱 listening? 태국의 핵가닥 듣고 있냐? And also others. 지금 헤세드 그 새끼는 외국에서 별 지랄 다 떨어가지고 지금 드디어 경찰에서 체포조가 갔어요. 너 도망가지 말고 기다려 이 자식아 나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내에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지구촌 전체에 다 미치는 거예요. 어디가 이 자식 까불고 나네 이 자식들 말이야.
정신 나가죠 이 자식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인간들 보면요. 백수놈 장로 듣고 있냐 이거? Is Elder Peck listening? 야 이 자식아. 너 이 자식아 교회를 이용해서 뒤에서 뒷돈 받은 거 내가 조사위원회를 구축해서 반드시 너 깜빡 넣을 거야 이 자식아. And I will investigate about this and I 계속 이 자식이 말이야. 저쪽에 재개발 전해줬어 목사님. 137억에 합의합시다. 배우셔야 합니다. Agree with this amount of. 왜 그랬는지 난 이유를 모르는데 이제 다 드러났어. I didn't know why they stated that sum of money, but now I know. 김동완 목사 듣고 있냐 이 자식? Pastor Kim Dong-hwan listening. 이 자식이 어디라고 이 자식이 덤벼 이 자식아. What are you two? Go against me. 그 기집애 같이 생겨가지고 이 자식. 여기 와서 내 앞에 와서요 막 새로 살림이 뭐냐고 물으면서 받아 적고요. 이걸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나한테 막 메모하면서 이거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신학입니다. 이건 최고죠. 김동완 듣고 있냐 이 자식아? 그런 새끼가 이런 짓 하고 앉아서 이 자식아 정신 나가지 이 자식아 말이야. 그러니까 보면요 한국 교회 목사 새끼들 보면요 so looking at the Korean pastors, 기본을 몰라 기본을 they don't know the fundamentals. 정강원 같이 살아야지 you must live like Pastor John. 할렐루야 아멘. 나는요 내가 인생 올까지 50년 목회하면서 and me during my 50 years of ministry, 그 내 앞에서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하면요 나는 바로 주먹으로 패버렸어. Cuss about Pastor David. 난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니야. I will punch them. 그러나 너가 조영기 목사님을 씻고 비판하려면 but if you are to criticize 너가 조영기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Then you must far surpass 너 왜 조영기 목사님 왜 비판해? But then why would you 뭐 criticize 조영기 목사님 him? 뭐 불란서 불나비 뭐 여자하고 뭐 바람 피웠다 야 이 개새끼야. Saying that he had an affair. 네가 봐서 이 개자식아. You bastard, have you seen for yourself? 조영기 목사님 뭐 돈 떼어먹었다 야 봐서 이 자식아. Pastor Cho. 또 떼어먹으면 어때 이 개새끼야? Robbed money. 네 돈 떼어먹었어 이 자식아? 니가 뛰어먹었냐고 이 자식아 정신 나가는 자식들 말이야 우리나라 언론들요 전부 다 이 북조선 언론이래가지고 and the Korean media right now, they're all of the 하여튼요 이 개새끼들 말이야 JTBC 야 이 자식들아 정신 나가죠 이 자식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so inside, 새 예루살렘을 이미 확보한 사람은 those who already verified 로마의 카타콤 성도들도 절대로 로마 가이사 앞에 굴복 안 해요. 땅속에 들어가서 살서 거기서 태어나서 빛도 못 보고 몇 달 만에 죽어도 절대로 로마 그 가이사 앞에 굴복 안 하는 게 이게 새 예루살렘을 확보한 사람 공산주의 치하에서 지금도 북한도 중국도 수도 없는 성도들이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새 예루살렘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굴복을 해야 하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5년 동안 강문에서 애국운동 하면서 그래도 한국교회 목사들은 못 알아듣는데 성도들이 내 설교를 알아듣고 가문 강장으로 뛰어나온 수백만의 성도들 정말로 나는 감사해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일 우리가 200석만 만들어 놓으면 and now if we just make these children parliamentary seats 이것도 누구도 할 사람이 없어 and there's no one to do it 여의도에 뭐 국민의힘 정당 정치가 될 야 이 개새끼들아 PDP or the politicians inside 여의도 who are going to do this 이 자식들아 다 정치놀이하고 이 자식들아 말이야 국회의원이 대처먹으려고 이 자식들아 that they just want to become congressmen in the future 다 우리가 200석 만들 테니까 니들은 방해만 놓지 마 알았지? 200 seats so don't distract us in this movement. 부산의 장재원 의원 잘 들어. And 장재원 of Busan, listen. 당신은 목사들로 태어났다며. You're born as a son of pastor. 왜 그런데 강화문을 왜 씹어? But why do you cuss about? 정강원 왜 씹어? But why do you cuss me? 정말 내 가만도 이제. 너가 정치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200석 운동하는 본질 자체가 달라. And you doing your politics at all. 너는 왜 그 짓 하고 있어? 네 자신을 위해서 하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해. We have a different reason behind that. 예수를 위해서요. But we do this because for Jesus. 위해서요. For our nation.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다고. For Korea. 어디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떠들고 난리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우리가 200석 만든데 절대 방해 놓지 마. But you must not distract us in this movement. Do you get this? 지금 당 대표 선거가 가까워져 가지고 또 개팔강을 다 떠는데 이 자식들 말이야. 야! 다 죽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려놓으니까 말이야. But they are. 뭐 당 대표 해쳐 먹겠다고 떠들고 난리야. Trying to become the. 야 이 자식들. New party leader.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십만 명 국민의힘 정당에 다 들어가 있어. So now we have to register to 까불지 마 이 자식들아. 다시 한번 보여줄까? 어제 강화문에서 보여줬는데 여기서 또 보여줄까? 우리 성도들? 예?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 손들어 봐. Raise your hand if you're registered to PPP.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봐, 봐. 아니, 기자들 사진 좀 찍어서 봐라. And you must look at the scene. 손 내려. 장강훈 우습게 보면 안 돼, 이 you 자식들아. You must not make little of me. 어디 나 대한민국 붙잡고 장난치려고 떠들어, 이 자식들. 내일부터 부산 엑스포에서 거기는 5천 명이다 5천 명. Starting from tomorrow, 5천 명 집회를 하는데 한번 보라고. 거기 여기에 당원에 들어가서 손들라고 내가 할 테니까 보라고. So you can just see 그다음에 또 목요일 날은 이 대구에서 또 해 대구에서 한번 보라고 Daegu, 내가 당원 들어가서 손들라고 한번 보라고. So 그다음에 또 저녁에는 또 대전서 해 대전서. Raise your hands once again. 그리고 또 롯데호텔 또 뭐 금요일 날은 롯데호텔에서 또 해. And during Friday, 보라고 한번 보라고. Just look. 절대로 용서 안 해 이 자식들은. You cannot be forgiven. 대한민국을 붙잡고 장난친 놈들은 주사파도 even the 정치 전문가 장난꾼들도 절대로 용서 안 해. And even the politicians, you cannot be forgiven. 그렇다고 나는 절대로 현실 정치 안 한다. 왜? 새로 사람을 가졌으니까. And I do not participate in politics myself. 뭐 이 세상 걸 그럼 뭐 가지고 I already have New Jerusalem. 너희들이 잘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But I shall help you. 그 대신에 you can 제발 it. 장난치지 마라. But please don't distract us. Is this true? 그래 안 그래? Is this correct? 우리는 다 새로 사람을 가졌으니까. And because we already have New Jerusalem. 이 세상의 삶은 넉넉하게 사는 거야. That we could be fulfilled in our life and earth. Amen. 반드시 자유 통일해서 so that we can surely reach unification. 국가 만들어서 so that we can become the second country in GDP. 인류상 최초로 30만 불 이상 GDP 올려서 so that we could go exceed the GDP. 1년에 6개월만 일해도 되고 so that we can only 6개월 해외 여행 나도 되는 we only need 꿈과 같은 나라를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I'm going to make this dream like nation for you. 정강 목사와 함께 하실래요? So do you want to join me in this? 아멘. 아멘. 6개월은 세계 선교 다니면 돼. So the other 6 months,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면 돼. The world. 이제 다 문고리 잡았어 이제. And now we can see this coming. 하나님이 다 진행하고 있어. And God is proceeding all steps. Amen. 마지막 결론. The very last conclusion.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은 설교를 빨리 끝날라. Pastor, you're ending the service very quickly today. 빨리 끝날 때도 있어야지. Sometimes it must end quickly.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의 줄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so you must not let go of 예루살렘으로부터 눈이 떨어지면 돼 안 돼. And your eyes must not depart from 안 떨어지려면 and in order 이 for this, 모든 주제는 그리스도니까 that all this topic, it is for 복음의 7대 연합을 Christ, that this 꼭 붙잡고 unity, 살아야 돼. But the seven gospel, 복음의 you must 7대 연합 확인하고 기도하겠어요. 보세요. Look. 복음의 7대 연합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할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He came down to this earth in fleshly form.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빛이 뭐하라? But let there be light of Genesis 1.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야. He is that creator.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으로 내려오니까 시내산에 왔더니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As God in Mount Sinai, 그래서 육체의 필터를 끼고 so with this filter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He came down as Jesus. 왜 오셨느냐? Why did he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For you and me.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어.
And he went through trials.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만 고난이 아니요. Not only the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Not only during the crucifixion, but he comes down in and of himself. It means a suffering. 육체의 옷을 입고 that he lived over 30 years. 영체의 영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this earth, that Trinity God, 이 걸그덕거리는 육체의 옷을 입고 33년 반을 살았다니까. Very disturbing fleshly body. 그 자체가 극렬한 고난이야, 극렬한 고난. And that in and of itself is extreme. Suffering. Do you understand? 내가 동남아에 보르네오라든지 이런 아주 옛날에 중국 선교 전갈 때 89년도에 전갈 때 or China if I went there to evangelize. 중국의 시골 지방에 가 보니까요. If you go to a countryside in China.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더라고. You cannot live because it's very suffocating. 두 주일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 You cannot live there over 2 weeks. 인간과 인간인데도 because even though we're the same man. Because it's a different environment. 그걸 내가 늘 생각하는 거래. And I always think, 예수님은 34년 반 동안에 이 죄냄새나 썩을 놈의 세상에 육체의 옷을 입고 34년 반을 내 그 생각을 항상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죄를 위하여 for you and me, 여러분과 제가 죄가 있어 없어 do we have sin or not?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in order to solve the issue of sin,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That he crucified on the cross and died for us.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and even 이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고 내려온 거야. Made this covenant. 이걸 은혜 계약이래. 은혜 계약. We call this the covenant of grace. 은혜 계약을 쓰고 내려왔는데 내가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사람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테니 아멘. 내가 죽는 그 뜻이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인정만 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한 번도 죄를 안 진 상태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하고 계약서를 쓰고 내려오신 분이 아멘. That God made this covenant. 예수야 예수. That is Jesus.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계약서 쓰고 내려왔기 때문에 so, 그 계약서대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말만 하면 돼. It, 예수님이 십자가에 covenant. 돌아가 피 흘린 것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간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도 Jesus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For me, if you acknowledge that, that all of your sins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약서를 이행을 해야 돼. And you must proceed 절대 하나님은 on this 계약서를 안 어겨요. Of God, because God 그럼 여러분들이 믿어요? So do you believe in this?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렸다는 걸 믿어요? Do you believe that God shed his blood on the cross? 확실해요? For me, are you sure about that? Hallelujah. Amen.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해서 so God, after his death, 지금 40일 days, 후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days,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가 right 머지않아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려고 now,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신다 이거야. Well, 돌아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다 이거야. 여기까지를 인정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해봐요. 사도신경 뭔 뜻인지도 모르고 외운 사람이요. 이 사도신경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 와서 예배하기 전에 외우면서도 그 뜻을 모르고 외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새 예루살렘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안요 이동우, 아이고, 김동완, 야 이 자식아, 네가 사도신경이라도 제대로 아냐 이 자식아. 그러니까 저는 헛질을 하는 거야. 저 사람 속에 새 예루살렘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하는 짓을 보면 알아요. If they have 여러분들은 or not, 바로 이 복음에 붙잡혀서 살아있다. Actions, so 이것을 노래로 만든 것이 살아계신 주여. 손뼉 준비. 자, 이것을 노래로 만든 것이 살아계신 주여.
그렇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되소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채 도우신 주의 사랑 참 깊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찬송 걱정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가 너 예수 주님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조별 때까지 이 저를 싸우리라 승리의 멀고 험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찬송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줘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되소 걱정 전혀 없어. 사랑의 주 인도하네.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예루살렘을 확보했어요.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that even though you love,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live, that you live for 확실해요? Jesus, that you die, that you die for 그렇게 Jesus. 사도 바울처럼 고백이 안 되면 and if you cannot 그 사람은 예루살렘이 희미한 거야. They are just very.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사는 거 봐요. 목회자들, 뭐 장로들 뭐 누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 누가? It's unclear. 교회 목회하는 것도 다 지를 지 지 때문에 하는 거야. 지 때문에 성도를 붙잡고 밥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정광같이 살아봤어 니들이. 근데 왜 씹어? But why do you cuss? 왜 씹냐고? Why do you cuss? 최소한 나를 씹으려면 나같이 살아보고 씹어야 될 거야. But if you're to cuss me, that you must at least live like I did. 나같이 순교적 삶을 살아봤냐? Have you lived the life of martyrdom? 제일 가까운 거 뭐 얘기할게. 감방 세 번 가봤어? Have you been in prison? 깜빵 세 번 안 가본 놈들은 절대 날 쓰면 안 돼 이 자식들아. If you have not been, you must not cuss me. 코로나 때 예배 계속 했어 니들? But have you? 안 했잖아 이 자식들아. Worship during COVID. 소강석 듣고 있냐 이거 너 이 자식. Soganseok listening to 뭐? this. 문재인한테 가지고 19만 명 예배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If you go to Moon Jae-in and thank him. Regarding their lockdown restrictions. 이 개 자식들 떠들고 난리. 쓰레기 같은 놈들 말이야. 저 새끼들은요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안 믿을 놈들이 저 새끼들. And if communists come down and say you must not believe in Jesus, they won't. 절대로 우리는 주사파 인정할 수 없어. But we can never recognize and acknowledge. 예수와 주사파는 공존할 수 없어. And the church of force and Jesus. 신앙과 새 신앙과 주사파도 공존한다. And your faith and Jerusalem 확보된 사람은 주사파를 인정할 수 있어 없어.
Those who have an interest, you can never acknowledge the church ideology. Never. 개자식들이 떠들고 난리야. You bastards are sick.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So if we live, we must live for Jesus. 이렇게 말하면 오늘 초신자들이 여기 온 사람들은 놀랄 거야. The newcomers today, you might be surprised. 교회 갔더니 다 예수만 위해서 살아라고 But coming to the church, they say. 조금 기다려봐요. That you live for Christ, but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That those who live for Jesus, they're the most clever. 내가 다시 쉬운 설명 다시 할게 들어. So once again. 여러분 사람이 커서 이제 육신적으로 만나서 부부간에 결혼하잖아. That you get married. 그러면 이제 신부가 시집 올 때 이제 뭐 텔레비도 사오고 냉장고도 사오고 뭐 장롱도 사고 사봤어. 사왔는데 남편하고 같이 이제 집에 살아 사는데. They live together with the husband. 여보, 자기야. Honey. 내가 사온 거 절대로 쓰지 마. You must not use the things that I bought. 이거는 내 거야. These are mine. 그럼 돼 안 돼? Is this acceptable? 그러면요 정신병원에 끌려가요. That she was going to. 저녁에 이제 첫날 밤 치르는데 옷을 벗기고 저쪽만 만져보자. Stripped off in the night. 야 이 개새끼 아시오. 어디 내 몸에 손을 대 이 개자식아. Touches you. How dare you touch me? 그럼 돼 안 돼? Is this acceptable? 눈을 자그지 감고. But she must close her eyes. 죽어도 살아도 나는 당신 거니. Even though I live or die, I am yours. 책임이나 좀 져줘. So just take care of. 그래서 전체를 다 던지는 게 결혼이야. So giving all of yours, 맞지? It is marriage. 남자도 마찬가지요. Same 여자를 데리고 와서 well. 그거요 여자한테 한번 물리면요 빼도 박도 못해. 일생 동안 그년의 종살이 해야 되지. That they are each willing.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그것을 결혼이라 그래. And that is what you call marriage. 전체를 주고 전체를 받는. That you give everything and 예수도 everything 똑같은 거예요. 예수도. Same for Jesus 아멘. as well. Amen. 그렇게 쉽게 설명해도 모르냐? Even through the simple explanation. 근데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사느냐? You cannot understand. 시집가 온 여자가 But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거 내 거야, 쓰지 마라. 그렇게 사니 예수 신랑한 때 얻어 터지기라 하지. So you do not know this. 정답으로 어떻게 사느냐? 주님. How do I live?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 Lord, everything it is yours.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Even my life it is yours. 예수 사랑 참된 사랑이야. That the love towards Jesus it is.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거. That I'm met up by Jesus's love. 가자, 가자.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 본 세상에 값진 것 많아 예수님 한 분 본 예수 그리스도 밖에 귀한 것 없구나 누구든지 생명 주는 예수는 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사 보고 내 세상에 친구들만 예수 한 번 본 아버지 예수 예수 그리도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 기쁨 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내가 보는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다시 한번 세상에 귀한 분 예수는 한 분 본 세상에 귀한 분 예수는 한 분 본 예수 그리스도 밖에 귀한 것도다 누군 생명 주는 예수 귀한 분 예수 예수 사랑 오건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오건데 세상에 친구들 많아 예수 한 번 본 세상 많아도 예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친구 참된 사랑 기쁨 주는 예수는 기아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모건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손 높이 들고 주님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난 이제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아내.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일단 내가 예수님 아내로서 모든 걸 다 던지겠습니다. 예수님께 다 던질 테니 주님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님 오 예수 예수님 나의 주 성령으로 성령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아버지 오 주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이제 우린 주님께 다 던졌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먼저 병든 육체를 고쳐주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모든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 한마디요 있으라 하시니 있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됩니다.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이번 한 주일도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 사랑함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나의 피방신 나의 방패시라 나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씀을 잠깐 드리고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내일 월요일부터 월화 수요일까지 부산에 국회의원 200석 당선을 위한 부산 특별 집회를 합니다. 아, 경남, 부산, 울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부산에 있는 백스코 엄청납니다. 그 강당이 장충 체육관보다 더 큽니다. 거기에 오후 2시까지 내일 오후 2시까지 총력 직결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반드시 한국의 이 근대사를 바꾸어 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저와 함께 강렬한 집회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장경동 장학일 또 여기 조나단 목사님도 간다고 그래. 자꾸 눈이 아프면서도 아까 오면서 그래, 나도 갈 거야 그랬어. 아이 참 아파서 안 되냐. 가서 죽어도 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좋아요. 총출동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 오전 10시부터는 경북 대구, 다시 말해서 인터볼고 호텔 거기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제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점심을 먹으면서 합니다. 비쌉니다. 비싸. 한 끼에 7만 원. 내가 골병 들어 죽겠다. 그래서 경북 대구에 권리당원 투표권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목요일날 저녁에는 대전으로 이동해서 KW 컨벤션 센터, 여기도 저녁을 먹으면서 합니다. 오후 5시까지 충청도권에 있는 권리당원들은 다 모여졌어서, 하여튼 우린 대한민국을 이래 둘 수 없어요. 더 이상 정치가들이 장난 못 치게 해야 돼. 어디라고 이 개자식들이 장난치고 난리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반드시 우리는 자유통일까지 해내고 200석 만들어가지고 주사파 싹 정리해. 아멘. 아멘. 세계 G2 국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또 금요일날은 10시 반부터 소공동 롯데에서 또 우리가 모임을 합니다. 그 구체적 광고는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내일 이거 한다고 해서 또 내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도권에 있는 다 천부장, 백부장, 만부장 플러스 더하기 특별히 자유마을 대표들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또 기독장교단들 각 253 대표들 다 참석해서 내일 오전에 10시부터 이거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들. 흔적거리는 사람들은 간도 지금 서로 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3,506명의 자유마을 대표들은 지금부터 전투태세로 돌입합니다. 전투태세. 그래서 내일 우리 일단은 여기서 행사하는 모든 행사를 전 국민들이 다 유튜브로 중계방송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여기 예배 오신 성도들도 다 퍼날라야 돼. 국민들이 다 공유를 해야 돼. 특별히 기독교인들 1,200만은 오늘 설교까지도 공유를 해야 돼. 왜? 일반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안 해주니까. 1,200만 성도들은 이 설교를 다 공유해야 된다. 왜 또 아멘이 시원찮아? 다 퍼날라서 공유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는 월요일날 80명이 사절단이 미국을 순방합니다. 하는데, 시애틀에서 한바탕 하고, 그 다음에 밴쿠버에서 그 다음날 한바탕 하고, 그 다음에 토론토에 가서 한바탕 하고, 여기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 다 함께 데리고 가고, 강화문에 여기 연설할 사람들 80명이 안 돼요. 80명.
이거 비행기 표하고 일정 체류비만 10억이 들어 10억. 여러분 정성껏 헌금해 주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는 가지도 않는데 헌금을 왜 해? 헌금을 해야 니들도 갈 날이 와. 알았죠? 정성껏 헌금해서. 그래서 미국에 300만의 교포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딱 만들어 올 테니까. 할렐루야. 지금 미국의 각 지역 도시별로 시애틀, 밴쿠버, 그 다음에 또 토론토, 그 다음에 시카고, 뉴욕, 와싱턴, 조지아 애틀란트, 그 다음에 산호세, 또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LA, 그리고 하와이까지 3주일 동안 하는데 이미 미국의 현지 신문에 계속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독교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500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이승만 기념사업회, 심지어 뭐 월남전 전후에 해병 전후에 할 것도 없어요. 외국에도 500개 단체가 있어요. 시민단체가. 그게 총력 다 참여해서 국민대회를 진행하니까 해외에 있는 모든 300만 미주, 캐나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총비상을 걸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결국은 제목은 뭐냐면 자유통일을 위한 미주 순방 강화문 국민대회입니다. 목적은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특별히 내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먼저번에 내가 상원의원 5명을 만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소개하신 회장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그래. 보통 다른 사람은요 5번 정도 가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목사님은 하도 말을 잘해가지고 5번 해야 될 일을 한 방에 다 만들었다. 한 방에 다 만들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다른 상원의원이 100명이거든. 100명인데 그분들이요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의 기독교 대표 오면 다음에 자기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상원의원 하나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오히려 그쪽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 내가 미국 가서 다 자유통일을 해서 만들어 놓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유튜브 성도들 플러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내가 다시 광고하겠지만은 1200만 성도들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유마을로. 아멘. 각 마을은 5,000명씩을 다 조직하여. 할렐루야. 미국은 내가 다 해놓고 올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는 3.1절 집회는 3.1절 집회는 실제로 천만 명이 와야 돼. 강화문 광장에서. 안 오는 사람들은요 주민등록증을 다 회수해야 돼. 대한민국에 살 필요가 없는 인간들이야. 왜 사라고? 왜 사? 왜 사냐고? 아, 주사파 세상이 올 걸 왜 사냐 말이야. 어? 우리가 혁명을 완수합시다. 아멘. 아, 첫 번째 우리 토크는 정말로 우리는 여기에 모실 수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보급입니다. 국보급. 국보급의 최고의 원로이신 박찬종 변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은 오늘 원래 신앙이 천주교 캐도릭이었었는데 오늘부로 우리 교회로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일로 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예, 위로 올라오세요. 그렇지. 잘 모셔. 잘 모셔. 잘 모셔요. 자,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변호사님 저희 교회 등록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이 지금 유튜브 방송을 다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봅니다. 한 주일 동안에. 일단은 우리 아직도 이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을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9년생 야. 이제 4월이면 만 84세 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네. 만으로 안 따지잖아요. 네. 만으로 안 따지면 제가 네. 85세인데 네. 한 살이라도 줄여야 되겠어. 한 살을 줄여야 돼. 그럼 변호사님 이제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부산고등학교 나오셨나요? 아니 서울서 나왔어요. 서울요? 네 서울. 서울 어디요? 아니 그 뭐 그 놔두고 서울대 법대 나오셨죠? 뭐 말하죠. 경기고등학교 나왔는데 근데 그 경기를 왜 감추려고 그래요? 참 아니 나한테. 제가 왜 감추려고 감추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네. 제가 부산서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왔거든요. 그 서울 놈들이 왕따를 해요. 왕따. 그래서 뭐, 뭐 폭행 사건도 있고 이래가 아주 끔찍해가지고 제 입으로는 어느 고등학교 나왔던 거 얘기 안 합니다. 세상에 그 위대하신 경기고 그 시대 경기는 대단했거든. 근데 결국은 서울대 법대 나오셨죠. 경제학과. 경제학과. 그런데 기록이 지금도 이 기록이 안 깨지는데 3대 고시에 합격을 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법고시 합격하셔서 검사하셨어요 판사했어요? 네? 둘 중에 검사하셨어요 판사했어요? 아, 이제 군 법무관 마치고 검사를 6년 3개월 만에 했어요. 검사하셨구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때려치우고 변호사 개업하고 이제 네. 정치에 발을 그다음에 행정고시는 어떻게 됐어요 또?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안 나갔으니까. 예. 행정고시 또 합격하셨고. 예. 그 다음에 3대 고시인데 뭐지? 사법고시. 그러니까 제가. 외무고시. 외무고시가 아니고 공인회계사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예. 3대 고시를 통달하신 분. 천연기념물이, 천연기념물. 제가 이 예. 경제학과, 목사님 물으시니까. 예.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합격해버렸다고. 어허. 그리고 이제 행정고시도 동시에 합격했는데. 아, 그러니까 학생 중에 합격했어요? 아, 뭐, 재학 중이었지. 아, 재학 중에. 천재야, 천재. 아, 예, 예. 제가 부모님한테는 효도를 했죠. 부모님에게 효도. 행정고시 합격한 것으로 예. 이 재정직 합격했으니까 그쪽으로 갔으면 되는데 군법무관을 3년 마치고 나서 이게 두들겨 보니까 군 경력을 인정 안 해줘요. 아. 그 행정고시 동기생은 이미 그때 사무관에서 서기관이 되어 있었거든. 그 너는 사무관부터 하라 그러더라. 그 제가 지금 실수한 것 같아. 그때 그래 들어가면 저 행시고시 동기생 중에 한 10명이 합격했는데 16명이 장관을 했어요. 16명이야. 국무총리도 하나 나오고. 국무총리도 하고. 뭐, 아니 뭐 그 얘기는 그냥. 아니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 몇 번 하셨어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이제 8대에 나와가 떨어지고 네. 처음에 네. 31살 때 31살 때 떨어지고 33살 때 이제 당선돼 33살 때 첫 국회의원 당선돼 가지고 네. 그럼 몇 번 하셨어요 국회의원? 이거 뭐 5번 하세요. 5번. 네. 아니 뭐 5번 하는 동안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뭐 그건 생략하고. 생략하고.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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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고 얘기를 좀 더 하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때 다음 대통령은 박창종이라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이게 네. 그 말씀을 드리면 우여곡절이 많은데 네. 이 87년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현행 헌법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행 헌법 이전에는 전두환 정권의 그 군사 정권 때 만들어진 헌법.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직선제로 바꿔야 된다 하는 네. 그 80년대 그 투쟁 대열에 네. 제가 조금 앞장을 섰어요. 네. 그리고 정치 규제에 묶이고 네. 그리고 변호사 무리를 정지당한 일도 있고. 그런데 이제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가 이 직선제 개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다 같이 공동으로 투쟁한다. 네. 그래야 그걸 민주화라 그랬거든요. 으흠. 직선제 개헌 정치를 네. 80년대는 그게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라. 그 사실 그렇지요. 그렇지. 군사정권 종식이니까. 맞아요. 그 민주화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아. YSDJ가 네, 네. 하나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쭉 따라갔는데 이제 87년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앞에 오니까 네. YSDJ가 분열을 해. 네. 욕심이 생긴 것이지. 그때에 변호사님이 실무자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삭발을 했어. 아, 삭발하셨죠. 네. 근데
김대중, 김영삼이가 그때 하나 안 되는 것이 그때 현장에서 실무자니까 누구 책임이 더 커요? 김대중, 김영삼 중에. 똑같아. 똑같아? 똑같은 욕심쟁이들이야. 이야. 그 순간에 있어서 그분들은 욕심쟁이야. 네. 욕심쟁이야. 네. 그 뒤에 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하고. 네. 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현장에서 네.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거 믿고 쫄쫄쫄쫄 따라갔는데 네. 이게 분열이 되니까. 네.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 선거가 어찌 되느냐. 노태우 33%. 850만 표. 그렇지. 김영삼 630만 표. 김대중 625만 표. 그러니까 둘 합하면 1250만 표니까 네. 830만 표를 누르고도 남지요. 네. 물론 이게 둘이 동시에 나오면 그 일부가 이제 경상도 표도 있으니까 노태우 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씨나 우리가 80년대 투쟁할 때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 군사정권이 연장된 게거든. 참. 노태우 장군이 됐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뒤에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사과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일이 없어요. 그건 맞죠. 성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도 우리가 분열해서 나와가지고 군사정권을 연장시켰다라는 이런 말을 한 일이 없고 그 회고록에 두 분의 회고록에 봐도 저는 끝까지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삭발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중립지대에 나동그라지고 그래서 이제 92년에 괘씸해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세력들이 저를 밀어가지고 대통령 나오라 그래가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간 겁니다. 자, 근데 33살에 국회의원이 되셔서 오늘까지 사시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모든 현실의 산 증인이신데 살아있는 책이신데 살아있는 책이요 책이신데 지금 그래서 거쳐서 지금 이제 문재인 이 개자식까지도 대통령을 헤쳐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 우리가 가문에 나올 때 국가 원로 그 누구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변호사님이 유일하게 나와서 연설을 도와주시고 최고의 원로로서 그냥 나는 지금 볼 때 연세로도 유일한 국가 원로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는 행동과 일까지도 유일한 독보적인 대한민국의 현재 살아계신 유일한 그래서 이제 겨우 우리가 24만 표 차이로 우리가 정권을 찾았지 않습니까? 찾았는데 또 여의도에서 뭐 당대표 선호하겠다고 또 발광을 떨고 저는 뭐 여의도 국회의원들요. 난 저 인간같이 안 보이거든 저것들. 에? 아니 이렇게 하여 국민들이 목숨 걸고 이래서 정권을 찾아가지고 겨우 찾아서 이제 조금 뭐 할 때 하니까 또 국민의힘 정당 저 개새끼들이 말이야. 저런 장난을 치는데 당대표 선거를 놓고 벌써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 김기현, 나경원, 뭐 안철수 싸움이 붙어가지고 거기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꼭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네. 네.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상 제1기관인 헌법학자도 계시지만 네. 헌법상 제1기관은 국민입니다. 국민인 우리가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아서 정부 세우고 이렇게 국가 체제를 운영하는데 국민인 우려 입장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저는 목사님에게 힘을 보태드리고 목사님 주장대로 따라서 종북 주사파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번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 전까지는 윤석열이라는 말을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게 이재명 주사파 후보를 대신해서 종식시켜줄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만 계속 하다가 이제 후보 등록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번을 찍어야 그렇지. 되겠다. 맞아요. 위대한 지도자 윤석열이가 나서서니까 그를 찍자.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윤석열도 구멍이 많고 부족한 데가 많고 성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만은 그래도 주사파 정권을 종식시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서
목사님이 앞장서시고. 맞지. 그래서 우리가 따라했고. 그런데 지금 목사님 말씀 드린 것 하신 것처럼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어. 그 점은 저도 지난 주일에 계속해서 여기저기 나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바로 해라 그러고 이러니까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잘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근데요. 변호사님. 제가 성도님들께 인사 말만 드려도. 아니요. 변호사님. 이거 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자주 교회 나오시고 또 연로하시니까 저 힘드실 때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심심할 때는 한번 오셔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덕담 한번 해주셔야 국가의 최고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저 김수환 추경이 계실 때는 그분이 그래도 가끔가다 기침 소리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됐고, 또 한경희 목사님 계실 때도 기침 한번 하고 됐는데, 지금은요 이게 국가 원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한나라 가실 때까지 국가를 위해서 해 주시겠다.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 가톨릭 영세를 받은 천주교 신자 신자인데 11년 전부터 제가 다니는 천주교 성당에 나가질 않습니다. 제 아내는 열심히 나가는데 저는 안 나갑니다. 제 아내가 왜 안 나가느냐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쩐지 그 성당에 가톨릭 교회 성당에는 저는 지금 중구에 사니까 거기 중구 성당이고 또 가끔 그 전에는 이제 명동 성당도 가보는데 김수환 추경님 말씀하셨는데 김수환 추경님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친했고 군사정권 때 우리 야당을 도와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후보 단일화 아까 말씀드린 그게 안 됐을 때 저를 불러가 저를 책망을 하시더라고. 너는 도대체 뭐 하느냐 말이야.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 하나가 돼야지 지금 뭐 하는 꼴이냐고 나보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양반 왜 저를 보고 이러시냐 이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그냥 고개를 숙였지요. 네, 네. 그래 그 말씀 듣고 네. 제가 삭발을 했습니다. 이건 추경계도 꾸중을 들었으니까. 그랬더니 삭발한 날 저녁에 저를 불러가지고 추경 그 침실에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이 양반이 저를 머리 깎은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껴안아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 아내에게 이 성당에는 어쩐지 하느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지 않다. 이제 이 얘기가 제 와이프 귀에 들어가면 제가 막 좀 벼락을 맞았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지 않고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 같지 않다. 그렇지 맞죠. 그래서 그 이문이 풀리기 전에는 나는 안 나가겠다 아주 선언을 했어. 오늘 여기 이제, 와보시니까요 이제 그 뒤에 네. 이제 이 목사님 그 이게 강론하시는 거 유튜브 방송으로 수시로 접했어 몇 년 동안.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 현장에 와봤는데 네. 제가 목사님 안 쳐다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한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감동이냐 유튜브로 목사님 이 설교하시는 것 듣는 것하고 달리 목사님이 이 성도 신자 여러분들과 소통 교감하면서 하시는 그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모습. 그래서 저는 저기 앉아가지고 성당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본 일이 없는데 그냥 따라서 하게 됐죠. 따라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성령이 충만하시는구나. 그 덕에 저에게도 오늘 많은 성령을 입혀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공적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공동체는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가 하면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남한의 적화 전략 전술에 휘둘려가지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질서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평화를 이 공동체에 내려붙기 위해서는 이 종북주사파 세력과의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 앞장에 누가 설 수 있었느냐, 그리고 누가 서고 있느냐, 또 앞으로 누가 서야 하느냐, 전광훈 목사다 이게 전광훈. 2018년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서 당군 1회의 최대 인파를 기록한 장본인이 전광훈 목사입니다. 저는 그날 제 아내와 함께 교보 빌딩 뒤 뒷골목으로 샅샅이 종로 1가 이쪽으로만 돌아다니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 야, 이 양반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적화되지 않을 것이다.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73년 동안의 저 독재체제는 황제 세습체제입니다. 1918년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레닌이 들어서고 난 공산주의 사회 국가에서 저렇게 할애비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이렇게 물려준 공산권 지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레닌이 안 그랬고, 스탈린이 안 그랬고, 모택동도 안 그랬고, 티토도 안 그랬고, 호지명도 안 그랬는데 우리 한반도에 김혜김 씨 집안에 김일성이가 유독 이게 독재 정권을 이렇게 73년 동안 유지하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카톨릭을 비롯해서 개신교 그리고 모든 종교 특히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 참 김일성의 외삼촌이 목사입니다. 맞아.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반석이죠. 강반석. 강반석이죠. 네, 성교사가 지어줬어. 그리고 그러니까 어릴 때 세례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데 무슨 짓을 했느냐? 평양 시내의 중심가에 있는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역사 깊은 그 교회를 맞지. 허물어버리고 맞지.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운 놈들이 이놈들이 개새끼들. 자,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앞장서고 성도 여러분들이 뒤를 바치고 저도 작은 힘을 보태서 종북주사파 정권의 세습을 막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목사님은 지금 사도 바오로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과 공경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께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봅니다. 자, 이번에 3.1절 집회는 천만 명 모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반드시 자유통일 이루어집니다. 이충훈 박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유통일 이루어 G2국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일도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집회와 예배와 우리를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예배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참여하신 모든 전 세계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